4.750. 어제도 팀이 지금 0대 4로 패하면서 7세트의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나오진 못했었던 네. 자, 초고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자, 5연패를 달리고 있던 휴원스 팀이 지금 네. 오늘 웰링 피닉스 팀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만약에 어제와 같은 그런 결과들이 나온다면 모든 팀들이 멜뱅과의 대결에서는 이런 식의 결과를 만들기 위한 그런 오더를 제출을 하고 대결을 할 것 같아요. 좋아요. 항상 같은 패턴으로 진다는 얘기죠. 네. 네. 지금 그렇다면 이제 휴원 셀스키 레전드가 웰컴 더 준 웰빙 피닉스를 상대로 지금 라인업 구성이 잘 됐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네. 웰뱅에서 피닉스 팀에서 쿠드롱 선수와 위마즈가 흔들리는 상황과 네네. 또 그렇지 않았을 때도 여자 선수가 포함된 경기에서 어떤 약세를 보이는 순간 팀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네네. 그 상황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펜지스는 좋습니다. 3연속 득점. 자, 초반 흐름이 좋습니다. 자, 요럴 때는 한지승이 나와서 초반에 좀 기선을 확 잡아놓고 상대의 길을 좀 확 죽여놓고 가면 그것도 좋죠. 한지승 선수가 젊고 경험은 부족하지만 그동안 보여줬던 단단함은 네네. 어떻게 이 젊은 선수가 이렇게 단단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또 오늘 의외의 그런 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옆돌리기. 코너가 공속도가 굉장히 안정감 좋아요. 있는데요. 네. 단순하게 살살 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팀 리더 쿠드롱 선수와 위마지 선수의 그 어떤 장점들을 그동안 많이 봤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장면 같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첫 시즌만 해도 공이 이렇게 굴러다니지는 않았거든요. 네, 지금 볼이 붙어다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도 그렇고 네. 자신감도 이제 부쩍 늘어난 한지승. 뒤돌리기. 아, 노란 공 확실하게 먼저 보내고. 네. 이게 공이 완전히 정립이 안 돼 있을 때는 내 공이 빨리 와서 득점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앞공을 두껍게 칠 때 보면 내 공도 무리하게 막 다니는 때가 있어요. 근데 네. 확실하게 힘을 앞 공에다 쓸 것인가, 내 공에다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구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 어떻게 보다 아마추어의 또 차이기도 한데, 그렇죠? 아, 당연히 그렇죠. 자, 끌어치기. 자, 지금도 이제 흰 볼이 좀 멀리, 노란 볼이 멀리 있는데.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와, 이거 네, 네. 기가 막히네요. 돌리기. 뭐 지금 이런 모습은 팀의 기둥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정감이 느껴지죠. 흐름이 지금 쿠드롱이 한번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이제 앞선 혼합복식에서 또 시온스가 가져갔고 네, 이 한지승 선수가 칠 때마다 한지승 선수의 모습을 다 보여주니까 그렇지 큐하고 공만 보여주면 이거 지금 쿠드롱 선수가 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구질과 공 움직임을 네. 보여주고 있잖아요.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습니다. 한지승이 자, 옆돌리기 키스를 뺄 수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리버스인가요? 네, 리버스로 공략하네요. 자, 이것도 좋은 방법이죠. 와, 성공! 네. 네, 대단합니다, 한지승. 지금 약간 침체 분위기로 떨어져 있던 웰뱅 팀 선수 전체를 이 대기석에서 다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지금 쿠드롱이 유마즈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쿠드롱은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를 했는데 유마즈가 지금 눈가에 미소가 좀 번지는 모습인데요. 그렇죠. 우리 문화로 얘기하면 지승이 잘하지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이 뱅크샷까지 들어간다면 가면 네, 네. 이것까지 우와 엄청납니다. 자 퍼펙트가 나올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네 김봉철이 아직 큐를 못 잡아봤죠. 네. 아 정말 한지승 대단합니다. 옆 돌리기. 네 오늘 뭐 한지승 선수는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네. 세트 포인트.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실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뭐 일어서기 다시 일어서기 힘들 정도의 실패가 아니라면 실패를 많이 경험해봐야지 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니까 선수들의 어려움은 다 약이 되는 거죠. 자, 뒤돌리기로 확실하게 끌어서 확실하게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이게 이번 세트를 내주면 이제 매치를 내주는 상황인데 한지승 그렇죠. 선수가 나와서 11대 0으로 자 5세트를 가져갔습니다. 마치 한풀이 하듯이 그렇게 네, 한지승 선수가 승리를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이 휴원셀스키 레전드는 약간 좀 불안감이 올 수 있죠. 여기서도 마무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요즘 상승세인 김예은 선수와 또 마침 같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최혜미 선수의 여자 네. 단식 대결인데요. 그렇습니다.